할렐루야. 2월 18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배로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말썽을 부리는 것이지요.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에 아버지에게 자기한테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받자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이지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해방감을 느낀 둘째 아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꿈꾸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서 친구들을 만들어 그렇게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정신없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이에 둘째 아들의 재산은 점점 물이 흘러나가듯이 점점 빠져나가고 결국 모든 재산이 다 바닥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그 많던 재산을 다 허비하여 이제 둘째 아들은 빈털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해에 흉년까지 있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그와 함께 했던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한순간에 거지 신세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지고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나가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아들이 이처럼 빈털터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버지 곁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코 둘째 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잘못된 곳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꼭 둘째 아들과 같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그러한 성도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권위도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 자기 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기가 힘든, 그리고 겨우 배우 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내 멋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삶,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둘째 아들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